국민TV 시사토크 마마이스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환호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영진이고요. 저는 최욱이고요.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누구지? 그 순간에 세 명이 동시에 노무현 그랬죠. 와, 아 그때요 벌써? 네. 근데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그때는 진짜 낮았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때 저는 이거 노무현 후보가 될 거라는 건 산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부산 경남에서 40%를 받아오면 이기는데. 네. 그걸 받아올 사람이 어딨냐. 예. 그렇지. 그런 그러니까 산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돕게 된 계기는 사실은 그 문목사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문목사가 6번 감방에 가거든요. 그 11년 3개월 수감 생활을 해요. 주유나웃부터 76까지. 아. 가끔 외출 나오는 거예요. 바깥에 이제 3분의 1 있고 교도소에 3분의 2 계신데. 근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 시비거리가 없거든요, 인생에. 뭐 그렇게 살았는데 누가 뭐 욕할 건데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네. 근데 딱 하나 있는 게 뭐냐면 87년에 양김 후보의 분열을 막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제일 문제되는 거는 당사자들이고요. 근데 그때 어찌됐든 민통련 의장이었으니까 제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왜 그걸 못 막았냐. 그게 이제 남아있는 딱 한 가지 문제점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노무현 후보는 그 분열로 고착화된 이 지역 대결 구도를 극복하겠다는 분이니까 그때는 이제 문목사 세상 떠났지만 제가 그 문목사께 갖는 그 빚진 죄스러움이 있잖아요. 그렇게 사시다 가셨는데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노무현 후보를 도움으로 해서 한 번 더 국민께 사죄를 드린다 그럴까? 아. 그런 마음으로 찾아갔던 거죠. 멋있네요. 짠 거 아닐까요? 이 스토리 짜낸 거 아니에요? 굉장히 영화적인데. 아니 그러니까 네. 사실 그 문화부 장관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사양한 게 국민께 사과 한 번 더 사과드리려고 이 일을 한 건데 제가 입각을 하면 사과가 아니잖아요. 뭐 따먹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사과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예. 아, 우리 제가 앞서서 우리 문성근 선배님이 데뷔와 함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블랙리스트 아닌 때가 훨씬 적었어요. 날수로 보면은. 그런데 이제 MB 때 들어서자마자 바로 블랙리스트에 오르신 거 아닙니까? 블랙리스트에 올리지 말고 그냥 예. 내 깔겨 두면 예. 바빠서라도 고민을 덜 했을 것 같아요. 맨날 출연하려면 그 대사를 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저 조작하면서도 뭐 술도 못 먹겠어. 그 대사 외우느라고. 많거든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걸 딱 끊어놓으니까 24시간 이제 자유인이 된 거죠. 멍청한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에서 괜히 국민의 명령 운동 시켰고 그게 아니었으면 사실 어떻게 보자면 문재인 대통령 지금도 그냥 노무현 재단 이사장 하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네. 아니 뭐 역설적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너무 너무 무겁고 무서운 얘기인데 그냥 훅 흘러 지나간 것 같아가지고 네. 밝혀져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와 이거 무서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국정원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지금 그 김재철한테 줬다는 건 보도가 됐잖아요. 예예. 예,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 그 문건들이 다 안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본 문건도 저를 종북으로 공격하라. 그래서 국민의 명령 신뢰를 떨어뜨려라. 네. 그러기 위해서 뭘 하라 합성 사진 만들어라.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온 건데. 뭐 방송국에 전달돼서 어떻게 해라 이런 거는 그 문건에 없어요. 그건 또 딴 문건에 있을 거예요. 아직 저거 10분의 1도 안 나온 거예요. 예. 아직 멀었습니다. 밝혀지려면. 그렇게 다 방송 못 나오게 잘라놓고 그래서 이제 문성근 선배님이 국민의 명령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국민의 명령도 와해시켜라. 아, 그렇게 된 거죠. 멍청한 짓을 죽으란 얘기죠. 죽으라고. 뭘 하든 하지 말아라 이제 얘기인데. 검찰에도 들어갔다 나오셨지 않습니까? 네. 거기 들어가면 그 뭐 하고 오셨어요? 들어가셔서? 일단 그 국정원 TF가 찾아낸 문건만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검찰이. 네.
그러니까 뭐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중 그거를 하길래 제가 얘기를 했죠. 이건 10분의 1도 안 되는 얘기고 블랙리스트가 그저 문화부를 통해서 뭐 KBS, SBS 무슨 뭐 CJ 등등 갔으면 이 통으로 전체를 조사를 해야 되고 당연히 원세훈이 MB한테 보고했을 거 아니냐니까 MB도 소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아주 일부만 지금 그 조사를 하고 있는 셈이죠. 아직 네. 느끼시기에 검찰이 뭔가 그래도 확실히 좀 의지가 있어 보여요? 아니면 그냥 일단 나온 것만 좀 해결하자 이런 느낌? 아니 그러니까 전모를 밝혀야 된다는 건 당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아. 검찰이. 네. 근데 아. MB를 소환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아무 말도 안 하죠. 아. 아니 그 보도 보니까 MB 정권도 MB 정권이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도 네. 그 OCN인가? 네. 그거 뭐 촬영 다 해놓은 게 그게 또 빠그라지고 그랬던 것 같던데 맞습니까? 네, 10부작을 계약하고 4부를 찍었는데 5부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와 대본에. 근데 이제 그 CJ 말고 OCN 말고 그 밑에 이제 그 프로덕션이 있는데 네. 외주죠. 거기서 저한테 얘기한 거는 그 제작비가 넘치고 그다음에 이 극의 구성이 좀 쉽지가 않으니 빠져 있다가. 9부, 10부에 들어가서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작비가 넘어가면 프로덕션이 손해나는 거니까 그래 내가 빠져줄게. 그랬는데 9부 그 찍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네. 어? 이거 왜 이래? 이렇게 되면 스토리가 마무리가 안 돼요. 내가 남자 주인공의 그 아버지 친구니까. 그래서 1부를 봤죠. 통편집돼 있더라고.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다른 일에 뭐 국민의 명령 뭐 이런 거 등등 바빠서 신경을 못 쓰셨고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작년 봄쯤에 이제 그때 감독했던 임찬익이라는 감독이 있는데 연출했던 그 친구한테 해서 물어봤지 그때 어떻게 된 거냐 그게 네네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5부까지 찍고 1부를 편집해서 냈더니 문성우를 통편집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감독한테. 그러니까 이 감독은 나 못해. 아~ 이래서 잘린 거예요. 잘렸구나 얘도. 감독도. 근데 그게 진짜 정말 기가 막힌 게 신인이고 돈도 없는 애예요. 그 연출해야 돈을 받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사후에 나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얼마든지 이해를 해주죠. 그런 걸 하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근데 얘는 지가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아. 요번에 이제 전재수 의원실에서 CJ한테 물어봤나 봐요. 그거에 대해서. 그랬더니 아, 그것도 이거 그 CJ 본사가 있고 그 뭐 CN ENM 네, 그 밑에 이제 그 네. 회사가 있는데 본사가 아니라 ENM 차원에서 정권의 눈치가 보여서 잘랐다 이렇게 대답을 했나 봐요. 네. 알아서 긴 거다. 알아서 겼다. 근데 네. 만약 그게 사실이면 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블랙리스트해서 쓰지 마. 그래서 자기네가 그 네, 어쩔 수 없이 네, 네. 했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CJ 본사 몰래 CJ ENM이 인터넷 언론들이 씹어대니까 무서워서 알아서 꼈다. 이건 더 심각하지. 네. 해명을 잘못한 것 같아요, CJ가. 야, 이거 정말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고 자존심 상할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그래도 참 대단하시네요. 아니 정말 역사로 보면 그 유신이나 5060 때 있었던 게 민주정부 10년 동안 없어졌다가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큰 저항 없이 실행됐다는 게 슬프죠. 근데 물론 유진용 장관은 저항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잘리니까 문화부 직원들이 열받아서 그 자료를 채증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채증을 했기 때문에 김기춘이가 지금 깜빵 간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노력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아까 임찬익도 그렇지만 SBS 홍창욱 감독 경우도 권해요 잘라 그랬는데 못 잘라. 이러고 자기는 인사불이익을 상당 기간 또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크게 봤을 때 국정원이라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저런 짓거리를 했다. 근데 그게 뭐 폭식 투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네. 아 냄새 나요. 거기 국정원 네, 기획일 네,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근데 김대중 파묘 이거는 국정원 기획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합성 사진은 그런 기획을 결재받아서 외부 알바를 써서 네. 만든 게 아니고 네.
국정원 직원이 만들어서 서류에 프린트 아웃을 해서 보고를 했어요. 이게 인간이냐고. 아니 정진석이 밥 굶지 않았 밥은 굶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인간을 개돼지로 하냐고 지금 밥 굶지 않았다고? 만약에 정진석이가 몇 가지 동의하면 내가 그 사람 밥 굶지 않게 죽을 때까지 돈을 대줄 수 있어. 최저생계비를. 우선 국회에서 제명할게. 그리고 절대 재취업하지 못하게 할게. 그리고 어버이연합 동원해서 집 앞에 가서 종북은 북한에 가라 이렇게 시위하게 하고 뭐 한나라당 여성 의원과 합성사진을 만들고 그래서 뿌리고 직계 존비속이 관계한 회사는 모두 다 세무조사를 한다. 만약 이 조건을 정진석이가 동의하면 내가 최저생계비로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돈 대주겠다. 이거.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근데 이제 그 국민의 명의를 하실 때 이제 문재인 전 지금 대통령을 이제 찾아가신 거죠? 그때는 이제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셨고 저도 거기에 뭐 운영위원 뭐 이랬기 때문에 그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고요. 그러고 이제 국민의 명령이 제안한 그 내용, 그러니까 온과 오프가 순환하는 구조의 네트워크 정당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가 되는 거니까 주의 깊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 대통령 나오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러면 그때쯤 하신 겁니까 혹시? 그 정말 대선 후보라는 거는 뭐 개인이 노력한다 그래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이게 다 그 국민의 무의식의 흐름과 연동이 돼 있거든요. 대선 후보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사실은 맨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는 유시민 장관이 후보로 떠올랐었죠. 근데 그분이 국민 참여당 만들면서 꺾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에 자연스럽게 문재인 후보를 찾은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분이 10% 넘어가는 때는 그건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안 하고 싶은데 이게 무의식이 국민의 무의식이 그렇게 흐르고 있다는 거를 모르는 건 아니니까 고민이 깊어진 거죠.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은 저는 사실 2012년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됐다면 어땠을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면 그때 당시 뭐 소수당이었고 또 새누리당 정권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국민들이 거의 절반에 가까웠고 그런 구조 속에서 과연 5년의 임기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었을지 저 그런 뭐 역사가 뭐 사실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촛불혁명으로 시원하게 한번 쫙 역사였던 저 정의가 분명해진 이 순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최순실 열사가 이렇게 한꺼번에 쓸어갈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고 그래서 제가 그 벙커에다가 최순실 동상을 세우자고 제안을 했는데 근데 그런 측면이 있는데 남북관계에서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너무 망가뜨려놨죠. 지난 5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그 문 목사가 89년에 방북하는데 그 이유가 이 우리 분단은 동서냉전이 강제한 거잖아요. 근데 소련이 흔들리기 시작한 게 89년, 88년이에요. 그러니까 동서냉전이 끝나면 이제 우리는 분단돼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남북이 손잡고 새 시대를 열자. 이런 마음으로 가서 이제 그 통일 방안이라 이런 걸 협의를 한 건데 이게 시진핑이가 뜨면서 2011년에 시진핑이가 뜨면서 미중 패권 경쟁 시대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동서냉전 끝나고 미국 일극 체제가 한 20년 정도 그랬죠. 가는데 이때가 우리에겐 최대의 호기였거든요. 근데 89년에 문목이 합의해 놨는데 그게 11년 호송 세월하고 2000년에 가서야 6.15 선언에 다시 살리고 그리고 2007년까지 많이 진전시켰는데 이걸 완전히 뒤집으면서 이 패권 경쟁 시대에 미국의 꼬붕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사드는 대못을 박은 거 아니에요? 김관진이가. 을사오적, 사드오적 같은 건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미국의 군사 꼬붕이 돼버린
거고 네. 그렇다면 이걸 되돌리는 게 네. 너무나 긴 세월이 걸리는 네.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미 흘러가 버렸다 역사는. 네. 아니 우리 저 문성근 선배님 제가 뭐 여러 번 인터뷰를 했지만은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인생의 한 부분이 뭐 어디였냐면은 1980년 5.17 비상계엄.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문익환 목사님 잡혀가셨어요. 예. 예. 전두환이가 잡아갔죠. 그리고 이제 재판이 벌어지는데 이게 사실은 사형이냐 아니냐 거의 그 기로에 섰던 재판이었는데 이걸 전 세계에 알려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사명감. 이걸로 우리 문 선배님 굉장히 어렸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들어가서 기록을 하려고 했는데 뭐 무슨 필기고 절대 지참 못하고요. 아. 뭐 녹음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어떻게 하셨죠 그때? 그러니까 9시부터 12시까지 공판하고 1시간 점심시간 있고 1시부터 5시까지 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9시부터 그냥 앉아서 그냥 보고 외우는 거죠. 막. 그리고 12시에 나와가 외운다고요? 예. 그냥 12시에 나와서 막 메모를 해 놓는 거야. 기억나는 대로. 아.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또 그 하고 나와서 이제 밤새 그거를 이제 풀어내는 건데. 그래서 외신에 전달하는 예. 예. 제가 한 줄이라도 더 기억해 내면 못 그러니까 안 못 죽일 수도 있다. 안 죽을 수도 있다. 아. 이거 많이 알려야 저분이 산다 이런 생각이니까 진짜 죽일 것 같았고 와. 그때 이제 파키스탄에서 군사 쿠데타가 나서 민간 대통령 부토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사형을 집행했어요. 와. 파키스탄이 그러니까 저 전두환이가 그 김대중 선수 죽일 가능성이 매우 높게 보였기 때문에 뭐 쫙 조뜯으면서 기억하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그거 해서 이제 외신에 보내고 그랬는데 나중에 김대중 선생이 이제 망명 갔다가 미국 갔다가 거기서 이제 교포 신문들을 보신 거예요. 거기 공판 기록이 쭉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왔냐 여기에. 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돌아오셔서 저한테 출마하라고 정치하자고. 아, 아. 근데 그때 사양했죠. 저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때 그 저 말씀은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라도 더 기억해야 사람이 이렇게 죽음에 있다가 삶으로 옮겨올 수 있을 텐데 기억이 안 날 때 그렇게 비통한 마음으로 눈물까지 흘리셨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문성근이라는 배우는 이건 보통의 그 배우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현대사의 한 중심에 섰던 그 인물이다. 기록을 한 사람이 우리 선생님 한 분인 거예요? 그렇죠. 저 혼자 한 거죠. 가족들이 이제 그 도와줬고 이렇게 자기 아~ 기억나는 거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그걸 모아서 정리한 건 저였죠. 근데 아~ 이를테면 그 화재가 나면 옛날에 피아노가 비쌀 때 네. 혼자서 피아노를 지고 나온다 그러잖아요. 네네네네. 아, 이제 극한 상황에서 죽일까 봐. 초능력이 발휘가 네, 되는 거. 죽일까 봐. 진짜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썼나 싶어요. 그 문 목사님 일화가 있어요. 그 잡혀가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제 출감이 되셨어요. 근데 또 집차를 태워가지고 목사님을 교회에 근처에 집이 있었으니까 데려다 놓으시면은 목사님이 그 길로 바로 가서 교회 설교를 하세요. 설교를 하는데 교회당이 꽉 찼어요. 근데 거기 한 70%가 형사들이야. 앉아 있는 사람들이 한 70%가 앉아 있는데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눈치도 없이 이 전두환 파시오 정권을 당장 쫓아내야 된다 민중의 힘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목사님 바로 설교 끝나고 또 찝쳤다고 가시겠다. 그랬던 일들이 있었고요. 어느 날은 이 한빛교회인데요 이 교회 교인들이 그 세 명 나온 거예요. 일요일인데 어찌 됐나 봤더니 전날에 민주화 운동 나갔다가 다 잡혀간 거예요. 아, 그 교회 교인들이 다. 교인들이. 예. 거기 아. 교인들이 받은 징역이 합계가 300년쯤 돼요. 교회 한번 잘못 선택했다가 그게 무슨 고생입니까? 문 목사도 아마 외상이 한 20년 될 거래. 아직 살아야 될 게 한 20년쯤 남아 있죠. 아, 그런 어떤 역사의 어떤 한 중심에 섰던 문익환 목사님 또
많은 분들이 또 생각이 납니다. 자, 우리 저 촛불혁명 1주년이 이제 됐습니다. 촛불혁명 1주년이 이제 됐죠. 그래서 아마 지금을 느끼시는 게 아마 저나 또 다른 분들과 또 다른 느낌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 현장에서도 뭐 꽁꽁 언손으로 정말 뭐 서명 많이 받으시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1년 딱 지난 이 시점 어떻게 좀 느끼시는지. 그 경탄하는 것과 그다음에 안타까움이 이제 동시에 있는데요. 경탄은 그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대의 제도에서는 탄핵이 불가능했어요. 국회 한나라당이 120석인데 3분의 2 동의를 어떻게 받아요? 네네. 그럼 국회 동의 받고 나면 헌재에 가서 통과돼야 되는데 헌재는 참여정부 때 이 행정수도 옮기는 거를 경국대전을 들먹인 자들이에요. 네. 네. 하, 정말 관습법. 걔 인간들입니까? 네. 근데 거기서 그게 어떻게 통과되겠어요? 9명 중에 1명 빼고 나머지가 다 박근혜가 임명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 그래서 사실은 더민주가 약간 멈칫멈칫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추워지면 촛불이 꺼질 것이다 그러니까 200만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날로. 네네네. 그러니까 그 시민의 힘이 결국은 그 새누리당을 쪼개버리는데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탄핵에 동의하라라고 문자를 보낸 사람들이 다 새누리당 지지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진영에서 보내면 걔네들 영향 안 받아요. 타당 지지자들이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 지지자들이 요구를 하니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쪼개진 거거든요. 헌재는 만약 부결시키면 개헌 때 헌재 없애자 그럴 거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 대의제도의 한계를 시민들이 밀어서 넘겨뜨렸다라는 면에서 정말 경탄스러운 일인 거고 또 하나는 이해찬 의원이 7선인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7선 동안 만 원, 2만 원으로 후원금 한계가 맥시멈 찬 게 이번이 처음이다. 오. 그러면서 너무 감격해하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달라지고 있다. 혹시 뭐 끝으로 우리 맘마이스 시청자분들께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남아있다면 참 우리 학생 고등학생 만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그거를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잘 생각 안 해보고 성장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난 어떨 때 행복한가를 이렇게 보면서 행복한 일을 하면서 우리 국가 민족 공동체에 도움되는 일을 찾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성민 씨였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는 항상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기를 소망했다. 어린애 같은 순진함과 소년 같은 열정으로 언제나 세상을 보듬으려 했다. 그는 넉넉한 품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무엇이든 포용할 수 있었다. 편가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그를 무원칙 론자라고 비난하곤 했다. 그의 마음은 항상 열려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솔직하고 용감했다. 손익계산에 능한 사람들은 그런 그를 무모하고 충동적인 사람으로 매도하곤 했다. 그는 다만 몹시도 순수한 사람이었을 뿐이다. 세상은 그의 순수한 열정과 순수한 사랑과 순수한 소망을 상처내기 일쑤였다.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상처받으면서도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결코 타협하지도 않았다. 그는 쓰러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넘어져 아파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던 사람이었다. 자신에게 상처주는 세상을 용서하고 끝내는 온몸으로 끼어안는 사람이었다. 이제 남은 사람들이 그를 일으켜야 할 때다. 죽은 그를 되살려 그의 자리에 언제나 활활 타오를 촛불을 쳐야 할 때다. Thank you.